그 대학 거긴 안 간다 그러니까 거기 기가 막히게 되겠다. 거기서 무슨 벚꽃 있어요. 거기 벚꽃 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아이 나 쫙 타는 거 심어 소치 지금 돌에 쫙 심어 타는 거 근데 그 기억 이후로는 그 근처 가지도 않았거든. 모처럼 만난 친구들과 친구 부인이 음악 봉사한다는 장국 신동경로당에 도착했다. 네. 아이고, 네. 여기까지 오셨어. 왔어요. 들어가세요. 마침 소담 소리에 단장도 만나고. 여기. 아유. 또 뵙네요. 그러게. 아는 분들이 많아 대충 인사하고 오늘의 주인공인 친구 부인에게 저기 다른 친구 인사 친구가 이거 산 거야 서울서 온 친구가 강명호 부인이군요 아유 안진경 씨 아유 오랜만이요 이분이 강명호 부인이요? 네 우리들한텐 오늘의 주인공이 친구 부인에게 한성덕이를 소개했다 경북대학교 교수로 있던 잘 계시죠? 네, 잘 있죠. 요즘 뭐 힘든 거냐 하고 자주 길병 거냐 하고 자주 요즘 칼날이 요즘 변화 없냐 그냥 이제는 다 없어 네. 아니 우리 길병 거시 하고 가끔씩 우리가 공연을 했거든요 하모니카 연주자인 길병건 씨하고 자주 다니는 걸 본 모양이다 공연도 같이 했단다 차우야 축하합니다. 축하합니다. 네. 가만있어 봐. 이 친구는 달고 해서 교수 생활하다가 인사했어. 야, 같이 다니면 안 되겠어. 저는 이렇게 소담 소리 아름다운 여인 세 분 속에 어디 못생긴 모가 하나가 끼어가지고 간신히 이렇게 붙여줘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 교직에서 한 40 년 있다가 몇 년 전에 정년 퇴직을 했어요. 김정원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저희 팀들 소개를 드릴게요. 제일 저쪽에 계신 분이요. 저 부산 분이에요, 부산. 얼마나 아름다우세요. 그런데 젊었을 때 얼마나 예뻤겠어요. 부산에서 광대구 다니시던 아가씨인데 광천 총각한테 뿅 가가지고 첫눈에 반해서 광천으로 시집을 오셨답니다. 아, 우리 또 선배님이신데 저 뒤에 또 음원으로 와 계세요. 같이 박수 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그렇죠. 광천에서 큰 사업을 하고 계시고 지금 이렇게 활동을 같이 하고 계십니다. 옆에 앉아 계시는 분은 우리 장비팀의 제일 막내인데요. 참 이쁘죠. 날씬해요. 진짜가 모르겠어요. 제가 소문에 들었는데 아가씨 때 너무 이뻐가지고 누가 미스코리아를 나가라고 미스코리아 나가가지고 본선에 못 올라가고 충남 예선에서 떨어졌대요. 아, 지금도 저렇게 예쁘고 날씬합니다. 그 홍성 청소년 수련관 관장님을 12년 하시다 몇 년 전에 정년 퇴직하셨어요. 저렇게 젊게 사십니다. 박수 부탁드립니다. 아, 제 옆에 계신 분은요. 잘 아시죠? 홍성의 유명인사 김정호 우리 그 구원 뭐지요? 헤어시티 원장님이신데요. 우리 수담소리의 제일 정신적인 지주예요.